정보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얼떨결에 첫 번째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만들고 보니 정말 중요한 컨텐츠 하나를 더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분들이 원하는 그것, 바로 시험, 그리고 우체국에서 구인하는 잡 포지션들에 대한 디테일인데요. 그럼 가기 전에 여러분께서 하신 질문들 중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주권자도 되냐고 하셨는데요. 예, 제가 지난번에 할 때 그 첫 번째 등록할 때 들어가서 그 리스트를 쭉 보시면요. 그 eligibility 거기 누르고 들어가시면 예, 거기에 바로 그 영주권자도 된다고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나이에 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 좀 계셨는데요. 예,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체력이 좀 아주 많이 예, 강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일을 하다 보니 그렇게 느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신 질문이 영어에 대한 거였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다분하지만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디에 기준을 둘까 하다가 USPS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정도라면 일단 가능하지 않을까 해요. 조금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그 시험 내용이 좀 트리키하거든요. 언어란 학습이 아니고 습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소통의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이라도 들린다, 읽고 알겠다 하신다면 한번 용기를 갖고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각 포지션에 대한 설명은 이곳을 누르고 들어가서 여기 6에서 9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면 각 포지션마다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더보기에 링크도 해놨습니다. 이 컨텐츠에서는 시험에 지원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강 그냥 넓게 훑어보고 가려고 해요. 메일 캐리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체부입니다. 크게 시티 캐리어와 루럴 캐리어로 나뉘는데요.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시티 캐리어는 유니폼을 입고 한 곳에 차를 정차하고 가방에 메고 걸어다니면서 메일을 배달하고요. 루럴 캐리어는 유니폼을 입지 않아도 되고 큰 소포 등을 내릴 때를 제외하고는 차 안에서 메일박스로 메일을 배달합니다. 커스터머 서비스 클럭은 여러분이 우체국에 가시면 카운터에서 서비스하는 그 포지션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일정 기간 후 일주일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는 합격해야 그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합니다. 메일 핸들러는 전 세계를 비롯해서 미 각 지역에서 오는 우편물들을 우편번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분류해서 싸고 내리고 올리고 또 딜리버리 해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메일 프로세서는 이렇게 딜리버리 되는 모든 우편물들을 각 구역 메일 캐리어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기본이고요. 피어박스 관리라든지 우체국 내의 모든 소소한 일들까지도 연결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PSE 포지션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시험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각각 또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474, 475, 477, 476.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지원한 과목의 시험에서 떨어질 경우 그 과목 1년 후에 다시 볼 수 있고요. 패스하면 2년 동안 유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커트라인은 90점 이상 맞추고 3등 안에 들어야 인터뷰를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체국 시험은 테스트라고 하지 않고 어세스먼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제가 링크해드린 곳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잠깐 같이 Step 4 Assessment Preparation에 들어가 볼까요? 앞에서 보신 박스 4개가 이렇게 나오고요. 누르고 들어가면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얼마큼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아이디어를 줍니다. 예를 들어 메일 캐리어의 경우 문제를 세 파트로 나누어서 파트 1에서는 우체국에서 일한다고 가정한 하에 어떤 상황을 주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8개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내 과거 직장 생활에 대한 자가평가 20문제,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 가서는 내 인격에 대한 자가진단 같은 문제가 56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음 과목들도 들어가 보시면 그 디테일들이 다 나와 있으니 자세히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잠깐 제가 메일 핸들러만 빼고 세 가지를 다 보고 나서 생각해보니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했다는 거예요. 특히 옛날 직장에서의 경험 편인 파트 2와 내 인격을 묻는 파트 3는 거의 똑같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다시 정보 페이지로 돌아와서 뒤로 가다 보면 한 페이지 6쯤에서 어떤 다이어그램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이렇게 생긴 것이 문제 유형이에요. 이건 파트 1의 모습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 뭔가 여전히 답답하실 것 같아 제가 결정적인 뭔가가 없을까 막 여기저기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제가 보물을 찾았습니다. 지금 위에 카드 나가고 있죠? 그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 사람이 올해 1월 달에 시험을 봤나 봐요. 근데 메일 캐리어 본 것 같은데 본인이 말했지만 그대로만 해도 90점은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메일 프로세서에 관한 것도 있었는데 며칠 후 다시 보니 회원지로 바뀌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원이 돼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얘는 카드 걸어도 회원이 아니면 안 보일 것 같아서 다운로드 하도록 해놓았으니까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회원이었을 때 영상 캡처를 해놨었는데요. 시험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직접 이메일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확실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알아보고 도와주겠다고 하네요. 제가 알아본 건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래 기다리신 보람이 있으셨나요? 덧붙인 후기도 시험 보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테니 여유가 되시면 계속 봐주세요. 어세스먼은 Virtual Entry Assessment이라 부르고요. 본인의 전화나 컴 등의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온라인에서 치르게 됩니다. 그럼 사실 모르는 단어는 찾아가면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예, 맞습니다. 제한 시간이 있지만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가 어려운 거야 하시겠지만 바로 영어죠. 습득이고 뭐고 어쨌건 모국어가 있는 사람들에겐 공부일 수밖에 없는 영어요. 말하는 건 막말로 그냥 눈치로 파악한다 해더라도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 시점에선 학습이 되어야 한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게다가 트리키합니다. 원어민들도 자칫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비디오를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일단 두 가지 시험은 무조건 패스하실 거예요. 시험에 대해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문제의 답들은 보통 나는 하드워커고 다른 사람들과 잘 공감하고 남을 도와주기 좋아하는 사람이며 지난번 직장에서도 내 슈퍼바이저는 나를 베스트라고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계속 개인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제 슈퍼바이저가 없었지만 답은 그렇게 냈더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체력입니다. 이 직장을 다니시려면 엄청난 체력을 요한다는 걸 유념해 주세요. 다음번에서 그 이유와 베네핏 등 입사 후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만큼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